TV의 TV. 게임펍의 한대전투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전함제국 강철의 함대가 서비스 1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한 기록을 담은 인포그래픽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전함제국 강철의 함대는 지난해 6월 출시된 타이틀로 1, 2차 세계대전 속 실존 전함을 현실감 있게 구현해낸 함대전투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밀리터리 게임으로는 유일하게 2015년 원스토어 및 네이버 앱스토어 베스트 게임으로 선정됐으며 국내 3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며 명실상부 최고의 밀리터리 모바일 게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게임펍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게임 내에서 약 1억 2,600만 건의 전투가 치러졌으며 건조된 함선수 또한 1억 3,600만여 척으로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1년간 건조된 함선에 쓰인 철근으로 에펠탑을 쌓는다면 5억 7,500만 개를 세울 수 있고 이렇게 건설된 에펠탑을 한 줄로 세우면 지구와 달을 224번 왕복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합니다. 전함제국 강철의 함대 이용자들의 뜨거운 열정은 게임 내 함장을 모집한 숫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무려 4,100만 명이 넘는 함장이 모집돼 최근 발표된 서울시 인구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게임 내 경제 규모 역시 유저들이 획득한 일골들을 일원으로 환산할 경우 약 93조 8천억 원으로 총 제작비가 약 3천억 원으로 알려진 블록버스터 영화를 312편 제작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전함제국 강철의 함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고의 밀리터리 게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1주년 인포그래픽 공개 소감을 밝혔습니다. 출시 이후 괄목할 만한 수치를 만들어내며 1주년을 맞이한 전함제국 강철의 함대.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받는 타이틀이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헝그리의 TV!